유가 하락으로 청주시가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섞어버리는 얌체족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센터에 수거한 재활용품을 쏟아내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담배꽁초에 쓰고 버린 기저귀까지 일반 쓰레기를 섞어버리는 얌체족이 적지 않습니다. 선별 요원들이 매달려 일일이 다시 분류하고 있지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고양이, 강아지 그런 시체도 많이 와요. 폐기용으로다가 가야 될 그런 폐기물 쓰레기까지도 엄청 많이 와요, 지금.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 쓰레기는 업체가 비용을 내고 다시 소각해야 하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5톤 트럭으로 6대 분량이 나옵니다. 얼마나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는지 한 가정에서 버린 재활용품을 직접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먹다 남은 생고기에 버섯,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빼고 나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발생이 되면은 이 모든 비용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비닐류 재활용품 처리도 골칩니다. 청주시가 최근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수거를 중단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설짝설짝 그냥 갖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섞어서 갖다 놓는 사람도 있어서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은 뒤 분리 배출해야 하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도 제거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